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상품을 꺼내기도 힘들고 이게 통일감도 없고 이렇게 정수관리도 하게 되면 최소한 20% 30%는 매출 효과가 있습니다. 진열대 위에 숨은 과학은 이렇습니다. 원통형 옷걸이에는 보통 15개 안팎으로 상품을 진열하며 일정 간격을 유지합니다. 굳이 이걸 빼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짝 들춰보기만 해도 충분히 상품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스타일을. 넉넉한 여유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 백화점 상품으로의 가치를 높인다. 계절에 따라 색감의 배열 순서도 달라집니다. 이게 앞쪽에 어두운 색이 있다 보면 좀 이 매장 전체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색보다는 환한 색을 앞으로 빼고 겨울철 대비 봄, 여름에는 밝은 색 상품을 진열대 양옆으로 배치, 매장의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불편하신 건 없어요. 마네킹의 경우 색상, 디자인별로 좌우, 상하 대비를 줌으로써 시각 효과를 극대화하죠. 레깅스가 이렇게 X쪽으로 통일감이죠. 통일감. 이쪽이 완전 틀리게 보이면은 이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임팩트를 주는 거죠. 통일감을 주는 진열 방법은 소비자의 심리와 동선까지 고려하는데요. 먼저 매장의 얼굴이라고 하는 VP 구역에는 주력 상품을 진열하고 그 뒤로 배치된 IP 구역에선 구매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상품을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장 벽면에 설치된 진열대는 다양한 상품 구색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죠.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진열의 효과는 매출로 이어집니다. 한편 층별 매장 구성의 변화도 매출 상승에 한몫을 한다고 하네요. 성규환 씨는 정형화된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구매층에 맞는 매장 설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화장품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1층에 가서 화장품 사고 그다음에 패션웨이 속옷을 사려면 속옷층에 맞는 그런 층을 찾아서 쇼핑을 했는데 지금은 같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연결을 해주면서 고객 입장에서 좀 편리할 수 있게끔 저희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어떤 MD 뭐 매출로도 상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다가 BCR 놓고 그 이거 빨리 바꾸라고 얘기하세요. 네. 진열의 작은 변화에도 매출이 좌우되기 때문에 성규환 씨는 현장 관리자들을 엄격히 교육한다고 하네요. 이거 얼굴인데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지 포인트 있게 화장을 더덕더덕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여자들이. 이거 바꿨고 이거 하나 틀고 정수 관리만 했더니 좀 시원해 보이잖아요. 이들은 2, 3년간 일종의 훈련 과정을 거쳐 상품 기획자, 즉 MD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왜 그럴까? 왜? 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을 기획하면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을 기획할 수 있도록 MD는 그 매장에 있을 때 관리자의 그런 입장과 또 MD의 어떤 그 자질 이게 바로 그 현장으로부터 어떤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상품을 기획하는 거죠. 주말 오후 휴일까지 반납한 채 성규환 씨가 또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매장만도 250여 개. 대부분 수도권의 자리에 있지만 거래 업체별 생산 공장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매장 관리는 주로 주말을 활용합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쇼핑한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와야지 이게 일한다 생각하면 힘들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가는 매일 아침 각 매장별 매출 분석표를 받아보지만
재고 관리며 고객 분석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성규환 씨. 근데 아무리 더 있으면 저희가 이건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것도 다섯 피스. 특히 봄철 주력 상품은 시기를 놓치는 경우 고스란히 재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은 곧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부족한 물량이 있다 싶으면 즉석에서 발주를 의뢰하는 성규환 씨. 다섯 피스씩 누구주 물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중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월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본사 측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이런 뭐 물량 보충이라든지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2, 3일 정도에 저희한테 이제 물량 입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판매적으로나 그런 수익을 많이 얻겠죠. 예. 안 돌아왔을 경우에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필하고 성규환 씨가 한 매장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속사정을 들어보니 업체의 생산 공장에 문제가 있어 물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상품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역시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중요한 정보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게 된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벌써 3시간째 백화점 곳곳을 누비고 있는 성기환 씨. 그런 그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 있는데요.